이클립스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유영진이에요. 유영진이에요. 유영진. 자, 그럼 이영호 선수님. 아! 네, 프로토스가 나왔습니다. 프로토스가 나왔습니다. 네. 물 한번 먹고 입가심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 연습해 왔던 거 이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 야, 참 지난 그 16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전략적인 플레이를 네. 합니다. 생 더블. 예, 또 이러면서 상대의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네. 좀 부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유영진도 이영진도 네. 배짱이는 플레이래. 안절부절하지 말자. 이영진 선수도 맞대응을 한 거죠. 부유하게 네. 맞닥뜨렸습니다. 네. 제일 네.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자원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 뭐 테란 입장에서는 중간 힘싸움을 밀릴 이유가 없고 네. 프로토스는 안바랑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의 멀티를 더 먹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 지웠어요. 오. 열투 쪽의 스타포트. 예. 빠른 옵저버를 먼저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면 펄셔 드랍 준비. 일단은 두 기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게이트웨이는 두 개째 지금은 완성이 되어 있는 이제 세 개째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병력이 빠져나가 있는 이런 빈틈이기 때문에 네. 자, 제보는 봤어요. 예,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본진 안쪽으로 빠르게 지금은 회군을 해서 크로스 카운터 격으로 지금은 날아가는 거죠. 네. 여기서 마인맵을 해놓고 안쪽에서 이제 일꾼. 예, 최단 루트가 저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들킬 것도 감안해서 움직인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네. 오, 입구로는 4개 또 들어왔어요. 자, 입구 쪽까지 양방향으로 지금은 투팩에서 진짜 벌처 중심으로 양쪽을 모두 다 흔들겠다라는 네. 생각이었거든요. 자, 나 이제 터졌고 자, 두기로 일꾼 찍어잡아주고 있거든요. 벌처는 돌아오는 거. 자, 드래곤 배치는 되면서 이거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거 지금은 컨트롤 하고 있었어서 네. 예, 본진의 원벌처를 지금은 못 보고 있었어요. 네. 계속 잡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벌처가 때리고 있어요. 네. 네. 벌처 하나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아, 이게 견제. 자, 더 때리나요? 견제에 집중하느라고 이제 지금은 제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죽은 여기 8기에 네. 19기 프로브도 조금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여기도 아케드를 이용하면서 일꾼 숫자 줄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빠지는 이거 대박 날 수 있어요. 자, 와, 7킬 한 방에. 와, 시간 15. 갑자기 병력끼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면 네. 이 컨트롤 실수가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이메서 하고 시즈모드 소리. 오, 한 방 맞았어요. 자, 아래쪽으로 크게 이제 지름길로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회에서 돌아온 남부 소란 롤러시거든요. 네. 자, 입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이쪽에 있는 드라군들이 있긴 한데 마인을 또 이 보험용으로 또 깔아놓는 것이 뭐 도움이 클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위쪽에 이제 들어오는 셔틀이 가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탱크가 아니라 뒷선 탱크 쪽에다가 병력을 던지면서 한꺼번에 한 방에 뚫어야 네. 되는데 자, 리버까지 내려놓고 한 방 아케이드 한 번 오, 잡혔어요. 네. 리버 맞았어요. 자, 그래도 저 위에서 내려온 드래곤들이 있거든요. 네, 뒤에 질럿이 또 붙어서 네. 결국은 셔틀 하나를 더 기다렸다가 뒤쪽에 있는 탱크 3~4개 병력을 떨구면서 들어간 네. 것이 안정적으로 어쨌든 더 침투당하지 않고 막는 방법이 됐습니다. 네.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죠. 이미 많이 잡아놓기도 했는데 네, 또 들어가서 아. 이 한방이면 굳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이 병력을 써도 되고 잃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야, 적중률이 예, 스카럽도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예, 본인입니다. 아, 네. 본진에 떨어지면은 아까보다 두 배수의 병력이기 때문에 이 병력을 뽑아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와. 그러다 보면은 12시가 노출되잖아요. 네. 이번은 예, 또 깊숙한 데 내려서 셔틀 하나가 살아서 아케이드가 가능해요. 앞마당 내려가고 있거든요. 병력. 아, 여기 정체 현상. 어이구,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내려놓고. 네. 와, 야, 템플러까지.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야, 견제. 이거 네. 야, 셔틀 계속 나와요. 자, 들어가면서 이 병력을. 네. 자, 싸움에서 이득 보고. 비하인드적인 그런 부분들도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질러들이 붙으면서 탱크라인만 무너뜨린다면 드래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롭혀주면은 상대가 병력이 이거밖에 없겠지에 대한 이 어떤 그 사이즈도 되게 잘 재고 병력 구성에 따라서 셔틀을 섞는 게 얼마만큼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속 병력을 섞어주고 있는데 자, 질러 더 와서 와, 그냥 밀어버리죠. 좀 잘 먹고 있는 이영호 선수는 뭐 손해를 감싸고도 탱크 숫자만 줄면 된다는 그 계산으로 네. 밑에서 그냥 밀렸을 것 같아요. 드라군이 넷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탱크가 네. 둘, 네, 나머지 이제 마인이 많지 않다면 이 질럿에 저 탱크는 다 잡힐 것 같습니다. 마인. 탱크라인 무너졌습니다. 비율 깨졌어요. 네. 저 위로 들어오면 이 자원초 추타되거든요.
아, 이게 좁은 길이라 올라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자원 손해까지 발생하면은 자원증 마비가 되면서 저 원하는 만큼 병력 생산이 안 되거든. 인구 두 배 격차. 업은 돌려도 병력의 양이 1억은 지금은 되기는 했는데 병력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은 결국 시키고요. 모든 행동이 다 치명타입니다. 와. 네. 그래서 좀 방어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돼버렸거든. 위로 또 가요. 더 있나 여기? 우와, 하나 더. 와, 이거는. 또 여기 그냥 머무르다가 심심할 때마다 내려가고 스톰 쓰고 뭐 이래도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탱크 옆에다가 내려가고 지금 테란이 3위 업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타이밍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자로 손해를 많이 받고 주력 병력 비율까지 깨진 상황이에요. 뭐 자원도 풀로 활용하고 있어요. 트리플 머문 이후에 포넥서스까지 안정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자원도 풀로 활용하고. 네. 올 때마다 셔틀 들어가서 이렇게 소모 좀 계속 해주면서. 아, 지금은 예, 지상 병력이 조금 부족했는데. 와. 이게 모아놨다가 마지막 한 방 쏘고 갑니다. 진짜 이 약 물고 버티는 겁니다, 유영진도. 네. 만화업도 또 진작에 해놨었고요. 테란 상대로는 또 이 템플러의 만화업 자체를 아예 누르지 않는 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들을 진짜 제대로 활용을 합니다. 넘쳐 흐르는 장면이 보이질 않아요. 네. 계속된 견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 어쨌든 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업그레이드 찍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병력의 힘으로 한번 제대로 크게 싸워보자 이 생각을 유영진 선수는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가서 병력을 줄여주고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는 아비터까지 합류했고 지상 병력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더 이 디테일한 모습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어떻게 테란을 괴롭혀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 갔다가 하이 템플러 갔다가 아비터의 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테란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굳이 오래 끌 필요가 없죠. 지금 아비터 만화 100대면 다시 한번 또 이 교환을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마임에서 돼 있고 여기는 드래곤 중심에 질럿까지 셔틀도 왔어요. 예, 지금 와서 하이 템플러 세워서 뒤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톰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많이 제거해주면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죠. 네. 네,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자 언덕 위에서 자 하이 템플러는 멀티 지역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이거 자원줄 예, 너무 플레이가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네. 모든 그 연결들이 네. 너무나도 매끄러워요. 제재 이사대가 이용호 선수 프로피터스 이용호 선수 신기 따내면서 세트스코 2대5 앞서 나옵니다.